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오물풍선과 북한 폭우에 의한 북한 내부의 상황,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김정은과 김여정 간의 이런 마찰에 대한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21일, 22일 우리가 기상예보를 보게 되면 남쪽에 머물고 있던 기상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옮겨와가지고 황해도 지역, 그리고 이제 개성 지역을 포함해서 북한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한 폭우라고 하죠. 자, 이 폭우 때문에 지금 개성시는 물론이고 황해도 지역의 농경지가 지금 침수당하고 사람들이 떼죽음당하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북한 정권이 이례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북한 언론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한 호우가 내린 건 분명 사실인데 피해가 없겠습니까? 찍소리 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 구름층이 북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가 연 이틀 동안 오물풍선을 대대적으로 남쪽에 살포를 했다.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 군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지된 게 200개, 300개인데 실제로 보낸 오물풍선은 김여정이가 더 큰 대가를 남쪽에다 주겠다 해가지고 기존에 보냈던 2, 300개보다 더 확대된 5, 600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내리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에 떨어진 것은 100대 미만이고 이틀 동안 그 나머지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전부 다 북한 지역에 살포돼가지고 조작된 오물. 그러니까 북한은 쓰레기도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남쪽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 만든 쓰레기가 북한 지역에 쫙 뿌려지다 보니까 북한 인민들이 김여정이가 오물풍선을 남쪽에 뿌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건대도 이게 김여정이란 여자, 김정은이, 이 남매가 얼마나 유치찬란하고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를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만이 밉다고 해도 거기다가 무슨 오물을 보내다 못해가지고 오물을 만들어서 보내냐? 아니, 이것들이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인민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할 짓이 없어가지고 남쪽에다 오물까지 보내냐? 이게 이것들이 인간들이냐? 자, 이런 후폭풍이 지금 왕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열받죠. 왜냐하면 오물풍선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구름대가 지금 북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시뻘건 지금 국한 호구 구름이, 구름 전선이 지금 경기 북부에 있다가 북으로 쏙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날에 이제 이틀 연속 대규모의 오물풍선 투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이건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시간과 때와 장소, 지상 조건을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김여정이 정신 나간 여자가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유사한 충돌은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단지 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탈북자들이 보낸 삐라에 김여정이가 화를 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향한 무더기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남쪽에 살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단 살포를 했어요. 남쪽 대남 전단을. 자, 그때 보낸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다가 담배꽁초를 박아서 이런 치졸한 짓을 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 한마디 못하고 계속 김정은 바라기를 했죠. 자, 이때 김정은이가 김여정이가 하도 날치니까, 북한 말은 날친다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자제하라 해가지고 대남 대대적인 풍선 살포를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중단시켰습니다. 김여정이가 하도 철이 없이 놀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상 조건을 조금만 보게 되면 전단지를 뿌려야 할지 안 뿌려야 할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국한 구름대가 북으로 싹 올라가는 그 이틀 동안 대규모의 오물풍선을 남쪽에다가 쏘아대면서 퍼부었으니까 이거는 남쪽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북한 지역, 그리고 북한 내륙까지 지금 북한 오물풍선이 올라가가지고 쫙 부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남쪽에서 보낸 줄 알고 좋아서 갔는데 보니까 북한 겁니다. 이걸 본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좌절감에 몸서리를 쳤겠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 간에 또 한 번의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이 오물풍선 때문에 대규모의 확성기가 달기 시작했고, 더 나가면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심리전을 해가지고요, 가을까지는 계속 남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전단지 살포나 물품 살포를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그걸로 그냥 붕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를 자처하고 매를 이제 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공격이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정은 정권 오물풍선 연달아 이틀 동안 지금 남쪽에 뿌리면서 오히려 북한 인민들이 다 뒤집어 쓰고, 이것 때문에 김여정, 김정은이가 한판 싸운 것 같은 이제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대대적으로 튼 다음부터는 풍선 살포가 뚝 끊겼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너무 한심하니까 자기 동생한테 노발대발했겠죠. 자, 이런 철딱선이 없는 남매에게 국가 권력을 맡기고 그리고 온갖 망신자를 뻗치게 만드는 한심한 작태. 이건 민족의 망신이고 민족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남매를 하루빨리 우리가 그 건자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하루빨리 선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